핵이사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이사카! 이번 시즌에 K리그2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계하니까. 2년 연속 우리가 중계하니까! 네,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상 두 배예요. 네, 네, 네. 왜 인기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 2002 한일 월드컵의 스타 이 선수들이 감독으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 경남 이제 캐리그 원에 있다가 딱 내려갔는데 어? 설기원 감독이 왔네. 네. 막 이런 거 있고. 그렇지. 네. 대전 하나시티즌. 근데 네. 거기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와. 그렇지. 또 U20 월드컵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던 정준영 감독도 이랜드 감독을 부임하면서 이번 시즌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랜드가. 우리가 뭐 아무리 선수가 대단하고 감독이 대단한다 그래도 경기가 재미없으면은 별거 없잖아요. 네. 근데 후반 30분 이후에 결승골이 터진 경기가 8경기였거든요. 끝까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박진감이 넘치는 리그2 경기들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4라운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남? 이거예요. 야, 이게 김남일. 네. 야, 이 완전 좀 돌풍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공격 라인에서 어린 선수를 과감하게 쓰면서 활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최전방에 경험하는 양동현, 그 옆에 서 있는 홍시우, 19살의 신혜가 친구 좋아. K리그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주고 예. 있습니다. 이 성남이 사실 이제 김동준 키퍼가 나가고 난 다음에. 김동준 키퍼가 워낙에 수준급 키퍼니까 그래서 뒷문이 좀 불안한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제 김영광 키퍼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광 키퍼에 대해서도 오랜만에 K리그1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야, 이 경기에서는 김영광이 그냥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야. 지난 시즌에 이랜드 이브리그 이랜드 골키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골도 많이 먹었어요. 맞아. 그래서 아 김영광도 이제 많이 폼이 계속 떨어지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 지금 성남에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랜드가 많이 엉망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정말 이랜드 팬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야, 김영광이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남은 장점이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기엘 감독의 수비적인 어떤 그 조직력을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일단 이번 시즌까지는 이어가고 그렇지. 있다. 성남의 이 어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게 김남일 감독인데 네. 사실 김남일 감독 이제 데뷔 시즌이에요. 데뷔 한 달입니다. 그 달에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근데 박정훈 캐스터가 중계를 가는 경기가 있어요. 성남FC 대 대구FC 경기인데 맞아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김남일 감독이 이끄는 성남의 분위기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신구의 조화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전방에는 양동현 이런 베테랑 공격수와 홍시우 같은 선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연재훈이 이끄는 어떤 수비와 김영광 골키퍼의 경험까지 이거 괜찮은데 대구가 지금 사실 지금 많이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악재가 있는 게 홍정훈 선수가 부상이에요. 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인대 부상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저는 궁지에 몰린 대구가 성남을 물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재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성남의 분위기가 좋지만 대구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면 지난 경기에서부터 스물스물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이번 성남FC전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수원과 광주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수원이 지난 경기에서 부산하고 경기에서 비겼습니다. 비겼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경기였어요. 네. 두 팀 다 사실 지금 공격이 안 터져서 답답한 상황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임생 감독이 이야기를 직접 했으니까 타가트가 득점포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K리그 원무제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펠리페가 전혀 안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인 간의 대결도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타가트와 펠리페의 모습을 봤을 때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네. 약간 타가트가 슈팅할 때마다 어이없는 슈팅들이 많습니다. 넣어야 되는데 이건 넣어줘야 되는데 골키퍼를 맞추는 그런 슈팅들이 많기 때문에 타가트의 컨디션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광주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죠. 바로 살라살라 호남선 KTX 엄원상입니다. 네. 울산은 상대를 비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인정받을 만한 일이긴 하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울산은 상대로 무승부를 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 자신감을 찾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입니다. 득점포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 두 팀의 맞대결 수원 대 광주의 포인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핵인 사포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의 승리 요정입니다. 다음 광주 홈 경기 제가 가는 그 순간이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안타깝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네. 듣고 있나. 네. 제가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네네. 네. 자, 해외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계속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제 분데스리가잖아요. 이게 재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컵 대회에서도 도움을 만들어내면서 짤츠부르크가 컵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짤츠부르크 하면 압도적인 1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그만 따져봤을 때 2위였어요. 린츠가 1위였거든요. 근데 여기 린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어겼대. 아, 이거 왜 이거 어기고 그래. 왜 그래. 승점 삭감이 됐단 와, 말이에요. 와, 세게 가네. 근데 이거는 사실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잘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서 짤츠부르크가 다시 선두로 갔어요. 이게 만약에 우승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짤츠부르크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도 차지할 수가 있고 황희찬 선수도 트로피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경기에서는 사실 뭐 공격 포인트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황희찬 선수를 노리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아,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특히나 잉글랜드에서 네. 황희찬 선수한테 노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우승 세 번에 빛나는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에버튼과 링크가 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세 번에 빛나는 팀이 원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레알 마드리드 막 이런 팀. 깜짝 놀랐네요. 네. 이번에 황희찬 선수가 에버튼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기자가 꽤 신뢰도가 있는 기자래요. 네. 이러면 저는 좀 가는 거 괜찮거든요. 손흥민이랑 이게 촥촥. 네. 에버튼이 큰 클럽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전통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은 더욱더 이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와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결국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핵인 사진. 오늘 무슨 사진인가요? 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강인! 네. 자, 이제 라리가는 재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세비야 대 레알 베티스의 경기로 시작이 되는데 레반테, 이거 이제 발렌시아 더비거든요? 이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벌써 나와요?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3대 500. 이거는 약간 나도 하려다가 좀 너무 진부해서 안 하긴 했는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뭐 무슨 뭐 식구예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무슨 저렇게 하는 인사하는. 저걸 보니까 네. 좀 괜찮긴 하네요. 네, 네. 이번엔 제가 이겼네요. 닭추승. 에이, 그것만 보시면 어떻게 위에 박종윤 승이 지금 4개가 있는데. 3개 있습니다. 네, 하나를. 7대 3, 8대 3. 추맨승. 추맨 벌칙 무승부. 추하다. 근육 진짜 이완되고 싶냐? 예, 뭐 인정하겠습니다. 뭐 예. 벌칙 뭐죠? 영상으로 먼저. 어? 뭐야 또? 깡이다! 어? 이거 왜? 오, 저거 따래. 저거. 저 이거 이걸 가는 거.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먹는 걸 줘. 빨리 합시다. 빨리 해까. 아, 여기 써 있어. 벌칙을 본 다음에 소감 한 마디. 아, 봐 그러면 빨리 저 빨리 이거. 자,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한 축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5천만이 축구 핵인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 계속 하세요. 예. 핵인사 거는 계속됩니다. 핵인 사커! 좋아요! 안전 팬이 키죠! 고마워요, 사커!